자, 300 란지에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로그인 했고요. 캐평 내용 한번 볼게요. 캐평 내용은 란지에인데 템 세팅을 했는데 딜이 12,000밖에 안 들어가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란지에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레벨 300이고요. 3차 각성에 아니 나 왜 벌써 웃기지? 아니 나 벌써 웃긴데 이거 어떡해요? 잠깐만요. 아 이거 웃음 참아야 되는데. 아 1,2에요 1,2? 아 1,2밖에 안 들어간다고? 난 또 12,000 들어간다고. 1,2 잠시만요. 일단은 속성 166, 마공합이 761이고요 세팅은 엔키라 세트네요. 엔키라 투구 66자, 65작, 666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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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작이 몇 개냐? 하나, 둘. 666작 4세트에 65작 1개네요. 그리고, 마총 같은 경우도, 2잉크네, 이거는. 2잉크 작에다가, 장강 45%. 일부 다, 레노 다 달려있고, 각성이네? 아, 맞다. 머리는 16작이 한계지, 마공은. 아, 죄송합니다. 마공은 16작이 한계지. 와, 각성 피스톨이야. 각성 피스톨에 손목 인퍼널 탄창, S25. 마공 12작 뱀딸도 18작에다가 매직카 18작. 아 랠리가 없네. 랠리가 없는건 좀 아깝다. 각성은 3차 각성에 삼색구둘 3차 각성했고 스킬창 한번 볼게요. 갑옷연마 무기연마 보급형 갑옷연마 보급형 무기연마, 보급형 극한연마, 극한연마 속성무시 서드시엔 일단 안 배우셨고 서드시엔 안 배우셨고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있으시려나? 일단은 이게 단가요? 있는 거? 돈 있는 건 이게 단가요? 뭐 창고에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이게 다고 일단은 서드CN부터 배우세요. 서드CN 두 개는 담보로 맡겨가지고 배우실 수 있거든요. 컴플리트 서드CN이랑 서드CN 두 개 들고 가신 다음에 롱소드 굿나잇한테 가시면 서드CN 두 개를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서드CN하고 컴플리트 서드CN은 다시 돌려드리고요. 쪽지로만 두 개 배우실 수 있으니까 서드CN 배우시고요. 룬레벨이 좀 낮긴 한데 룬레벨도 올리시는 거 중요해요. 룬레벨 뭐 이거는 다 아실 거니까 서드시에는 이따가 캐평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자 마공이 761인데 안 뜬다. 마갑도 12작이야 근데 1,2밖에 안 뜬다. 이 말인 즉슨 카타콤에서 안 뜬다는 거겠죠? 맞죠? 카타콤에서 안 뜨시죠 데미지가. 다른 데서는 문제 없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게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팅에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고요. 넥슨이 잘못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자 메모장 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타콤이 발패치예요. 카타콤 이거 발패치입니다. 왜 발패치냐? 단일 계열 캐릭터가 약해요.
단일 계열 캐릭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날고 기고 발악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패치를 잘못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단일 계열 같은 경우는 뭐 배기, 찌르기, 마공, 마방이 있죠. 그리고 복합 계열은 물리복합, 그리고 마검 이렇게 있죠. 복합 계열은 마공칭호요. 마공칭호 지금 당장은 마공칭호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돌모 끼고 계셔서. 돌모가 마공 10 올려주거든요, 레어 100%에. 근데 이거 버리고 마공칭호 굳이? 마공칭호 해봤자 20밖에 안 올라요. 마공칭호 돈 주고 사도 마공 플러스 10밖에 안 됩니다. 일단 돌모 쓰세요, 굳이. 마공칭호 쓴다고 뭐 크게 바뀔 건 없고요. 올스탯이 10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돌모는. 돌모만 한 게 없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복합 계열이 좋아요. 이게 카타콤에서 좋고, 자,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캐릭터 란지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마공합이 지금 761이잖아요 캐릭터가. 여기 보시면 761인데 이게 761로 뜨는데, 마공합이 같은 계열로 만약에 란지애가 뭐 찔마 캐릭이다 하시면 지금 339 플러스 761이 돼서 총합이, 찔마 캐릭이면 총합이 1000이 넘죠. 거의 그냥 1100. 총합이 1100이 되죠. 만약에 란지애가 찔마 캐릭이다 하면. 근데 카타콤이 방어력이 높아요. 방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 방어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력 이상의 데미지가 나와야지 그 이상 그 다음부터 데미지가 떠요. 예를 들게요. 카타콤 방어력이 1000이다. 방어력이 1000이에요. 지금 내 캐릭터 마공 761이다. 자, 마공이 761이다. 그러면 약 250이 부족해요. 이러면 약 마이너스 250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데미지가 1 뜹니다. 1이나 2 떠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1에서 데미지가 1, 2가 뜨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깡마공을 높이셔야 돼요. 깡마공을 높이셔야지 데미지가 뜹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엔키라 세트로는 카타콤에서 데미지를 띄울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카타콤이 패치가 잘못돼서. 근데 카타콤 어려움은 갈 수 있어요. 카타콤 어려움은 가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카타콤 어려움은 파티로 가시면 돼요. 카타콤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호, 이솔렛, 리체 파티에 이제 딜러로 가시면 돼요. 난지에로 꼽사리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컨텐츠 도실 수 있어요.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뜰 거예요. 이 정도 마공이면 파티로 가세요. 솔플 하지 마시고 파티로 도시면서, 어차피 이 세팅이면 255층도 돌 수 있고 나머지 컨텐츠 다 할 수 있어요. 카타콤 솔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굳이 돈 더 쓰지 마시고 카타콤 가셔가지고 어려움에서 즐기세요. 그냥 좀 친목도 하면서 이제 비오, 이솔레, 리체 분들이랑 좀 친해지시면서 앞으로 테일즈의 인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장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자본을 더 투자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 카타콤 헬 가려면 이제 칼라그나 인퍼노를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카타콤에는. 근데도 욕심이 나면 뭐 과금을 하시는 거는 자유지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데미지 안 뜨는 이유는 아셨고. 그거 말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사실 지금도 충분해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카타콤 어려운 가세요. 솔풀이나 뭐 헬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란지에로 정점을 찍겠다, 나보다 란지에 더 센 사람 보는 게 너무 눈꼴 시려워가지고 볼 수가 없다 이러시면 과금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장 뭐 자본 투자하는 건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쵸, 헬가도 안 뜰려면 안 뜨지. 뜰 사람은 다 떠요, 어딜 가든지. 나야 신전 원킬 컷이요? 원킬 컷이 높다고요? 수리검이 다섯 방이니까 6만 4천만 넘기면 되거든요? 6만 4천만 넘기시면 되는데. 일단 란지의 캐평은 여기까지 할게요.